일상생활 속 우리말 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본어나 일본식 발음으로 된 영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있는가 하면 영어로 된 간판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와 정책에서도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외래어와 외국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시스템까지 구축해 보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병과 관련한 전문 용어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알기 힘든 외국어나 합성어를 사용하면서 쉬운 한글로 대체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공사립 중등교사 등 모두 416명을 신규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를 정도로 일본어, 영어가 섞인 간판들이 많은데요. 일상생활에 침투한 일본어와 영어 등 우리말 사용 실태를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구 공구골목. 긴 거리를 따라 공구상점 500여 개가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한때 골목 한 바퀴를 돌면 탱크도 만든다는 이곳을 걷다 보면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용어들이 눈에 띕니다. 바이브레다, 비니루, 브라시, 후끼. 일본어 혹은 일본식 발음으로 된 영어 단어들이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뭐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예전 한 30년 전이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 거예요. 특정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남아있는 일본어.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우리가 흔히 쓰는 일본어 2 용어 중 꼭 가려 써야 할 50개를 선정했습니다. 일본식 한자어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든 단어인데 다반사, 망년회, 이길 등이 꼽혔습니다. 일본어 소리를 빌린 일본식 음차어엔 무대뽀, 삑사리, 와사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잔고, 그리고 이빠이, 그리고 땡땡이?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솔직히 장고가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사용을 했어요. 일본어인지 전혀 몰랐어요. 일본어의 경우 오랫동안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영어는 걷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대구 최대 번화가 동성로. 한국인지 외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영어 간판들이 잠식했습니다. 카페들이 보인 한 골목은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골목 시작부터 끝까지 한글로 된 간판은 12곳 중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어가 처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있는 내용으로 바르게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배우고 나서 현장에 나가면 한국인들이 자기가 배운 것과 다르게 쓰거나 아니면 오히려 한국인들이 모르고 틀릴 때 굉장히 혼동스러워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국어를 포기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TF 구성이라는 표현 많이 사용하는데요. 태스크포스의 줄임말로 행정이나 정책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특별한 업무를 추진하는 임시조직이라는 의미인데 특별전담조직으로 바꿔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처럼 행정기관에서 쓰이는 용어 중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단어, 외래어 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광역지자체가 지난 5월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저가항공사 취향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영문과 한자, 줄임말로 된 행정용어가 수두룩합니다. 제목부터 TF, 이어 본문을 보면 팬데믹과 모기지, 조기 정착과 로드맵까지 모두 영문과 한자어 그리고 줄임말입니다.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순 우리말로 바꾸면 TF는 특별 전담 조직으로 팬데믹은 세계적 대유행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모기지는 근거지로 조기 정착은 빠른 자리매김으로 로드맵은 단계별 이행으로 바꾸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TF 태스크포스 팀. 뭐 그 임시팀 아니야? 긴급팀 같은 거? 뭐 대중화되어 있는 행정용어지 뭐 지금은. 전달이 그게 더 안 되니까. 이게 뭐 외래어가 한국말처럼 된 거지 뭐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같은 중복 표현도 눈에 띕니다. 항공과 관광을 융합한 컨버전스 사업. 이 문장에서 융합과 컨버전스는 같은 말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에서는
어려운 한자 용어가 유난히 많습니다. 호적은 지난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됐습니다. 매도와 매수, 전입세대 열람, 재적 등본과 같은 한자 행정 용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행정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남도, 충남도와 강원도교육청 등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까지 마련했습니다. 조례를 통해 공문서에 우리말을 쓰고 외래어와 줄임말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각종 문서에서 외래어와 한자어 표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3년 행정용어 순화어 검색 변환 시스템까지 구축해 보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어 순화 시스템이다. 어디 지자체에 보급했대? 어디 엉뚱한 데서 보급했나? 나는 못 들어봤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부터 고교 졸업생 이상이 어려워하는 공공용어를 좀 더 쉽게 바꾸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공공용어를 쉽게 바꿔 표준화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제 행정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성으로 저희가 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양질의 용어를 만들어서 너무나 무리하게 막 지나치게 국어 순화를 하면 사실은 좀 반감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이 만들어 반포된 지 올해로 574돌째.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뿐만 아니라 한글까지 감염시킨 듯 관련 용어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번에 알기 어려운 외국어나 합성어 등을 사용하면서 쉬운 한글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엔데믹, 위드 코로나 등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이 언택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변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들은 이들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뜻은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사용하는 문맥이나 정황을 볼 때에 더 이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어떤 인간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벗어난 어떤 상황을 말하지 않나. 그 정도 정황으로 저도 사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뭐 외국말보다 한국말, 한글로 쓰는 게 훨씬 낫죠. 뭐 나이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야 뭐 신세대들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젊은 세대들이야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저희도 약간 이렇게 기본적인 중년이 넘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꿍꿍 앓다가 나중에 뭐냐고 물어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좀, 그건 좀 순수하게 한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Oh no, I never used before. I just found out last month. So in September. September. Yeah, it was new word new for word. me. 국립국어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를 순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적 유행으로 엔데믹은 주기적 유행, 에피데믹은 유행으로 고쳤을 것을 공고했습니다. 또 스니즈 가드는 침방울 가림막으로, 언택트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로, 뉴노멀은 새 기준이나 새 일상으로 고쳤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어려운 한자 등도 이해하기 쉽게 바꿀 것을 권장했습니다. 비말은 침방울로, 의사 환자는 의심 환자로, 지표 환자는 첫 확진자로 순화했습니다. 외국어와 한자를 합성한 단어도 비교적 쉬운 말로 대체했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로,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일상으로, N차 감염은 연쇄 감염이나 연속 감염으로 다듬었습니다. 어떤 정보든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알기 어려운 외래 용어를 보다 쉬운 말로 다듬어서 지금 언론과 국민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운 외래 용어들이 코로나19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그 건강 생명과 관련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려고자 하는 그런 태도,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단어는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전문 단어나 외래어보다 쉬운 우리나라 말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제574돌 한글날을 맞아 574자로 세종대왕께 편지 쓰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세종대왕께 하고 싶은 말을 200자 원고지 574자 내외로 쓴 뒤 30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동아대 국어문화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당선자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 등이 지급됩니다. 국어문화원은 또 이달 말까지 우리말과 관련된 그림과 멋글씨를 활용해 아름다운 우리말 달력 만들기 공모전을 열기로 하고 작품을 공모합니다.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명지 신도시 지역에 2023년까지 학교와 유치원이 속속 들어섭니다. 부산의 평균을 웃도는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개교한 명원초등학교는 신설하자마자 임시교실을 마련 중입니다. 지난 8월부터 통학구역 내 3,000세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명지 국제신도시는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3.4명입니다. 명지 국제신도시 내 4개 초등학교 중 2개 학교는 27명이 넘습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강서구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투자로 명지 5초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설립 비용 296억 원 중 30억 원을 강서구가 지원해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션시티에는 서명중학교와 허브유치원이 2023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서명중은 10년 넘게 계획으로만 떠돌며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6년째 공용 텃밭으로 이용되던 자리에 지상 4층 31학급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중학교 옆에는 허브 유치원도 들어섭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24학급 유치원으로 바다가 보이는 공간과 유아 전용 수영장 등이 들어서는 집 같은 유치원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공사립 중등교사 416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8일 홈페이지에 2021학년도 신규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선발은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공립은 307명, 사립은 109명을 뽑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을 치른 뒤 내년 2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가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토요스쿨 방구석 150인 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구는 방과 후 토요스쿨 강사와 관내 공방 운영자들이 참여해 공예, 요리, 체육, 마술 등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